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940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어플로우는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및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최근에 개발하게 되면서 조금 이슈가 되셨는데요.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어 패치를 생산하게 되면서 개발 생산하게 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 패치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인슐린을 우리 몸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인 펜타입 주사기 타입으로 일단은 원래는 이렇게 인슐린을 주입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엔 이 인슐린 펜을 이용하면은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주입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인슐린 펌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복부에 착용해야 된다는 단점과 그리고 무겁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들을 모두 개선한 게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어 패치가 되겠습니다. 이 이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 산투압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슐린을 삼투압 효과로 이제 체내로 주입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요. 그리고 복부뿐만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에 부착만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이어플로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만 교체하는 편리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가 되어 적기 때문에 매출과 실적에 큰 영향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어플로우의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약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6만원대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횡보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횡보하다가 이후에 인슐린 펌프 관련 아니면 인공췌장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강하게 모멘텀 받고 상승하면서 위쪽에 저항선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이어패치 출시한 만큼 점점 실적 개선이 되어질 텐데요. 이렇게 실적 개선 되어지면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하게 된다면은 실적에 관한 큰 모멘텀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요. 어제 약간 반등의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하락하는 이유는 일단은 지수 자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역시나 오늘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 2%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역시 이어플로우 역시 어느 정도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매도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된 이어플로우 역시 어느 정도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지수 자체만 잘 버텨주면서 상승 나오게 된다면은 이어플로우도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지수의 흐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2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저녁에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근에 많이 상승한 만큼 외국인과 기관 차익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오늘 또한 코스닥 외국인 기관 많은 양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 2%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FOMC의 회의 결과가 아마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FOMC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련 정책이 나오면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 결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빠르게 반등 주면서 양봉 그려내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 주면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 6만 500원대 지지 디디면서 바로 반등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 FOMC의 회의 결과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 내일 지수 반등 나와주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플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저번 이제 영상에서도 조금 기사 보여드렸는데요. 이오 패치뿐만 아니라 진통 항암제 주입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통 항암제 주입 제품까지 개발하게 된다면,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큰 사업 확장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과 매출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통 항암제 주입기 제품 개발에 또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슐린 웨어러블 펌프까지 완성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통 항암제는 빠른 시일 안에 개발 성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진통 항암제 주입기가 개발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게 상용화가 된다면 실적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매수 나서주면서 양봉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약간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개인이 조금 많은 양 매도를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이제 그렇게 큰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세로 크게 들어와 줘야지 큰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매수세 유지해주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세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수급이 없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세로 수급 들어올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 AP 투자 연구소 팀 알파 채널에 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플로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다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팀 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